자, 바로 자소서 항목 분석 들어가 볼게요. 자, 직무 경력 및 경험 기술서. 자, 한전 KDN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본인의 경험 등을 기반으로 상세하게 기술을 해주십시오. 상세히 기술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천자이내겠죠. 자, 500자 이상 천자이내면 천자 가까이 써주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자, 봤을 때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 직무 경력이 있는 경우는 직무 영역, 활동, 경험, 수행 내용, 본인의 역할 및 구체적 행동, 그리고 주요 성과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기억나시죠? 일단 영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활동 경험이 바로 어떻게 보면 배경, 사건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수행 내용과 본인의 역할 및 구체적 행동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나의 역할 및 행동이 될수 있겠고요. 여기에선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셔야 되겠고요. 주요 성과가 바로 나중에 얻었던 깨달은 직무 역량으로 연결되는 거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 직무 경력이 없는 경우는 지원 분야 관련 교육 사항, 한마디로 배경이 교육 사항이겠죠? 그리고 경험 사항. 교육 사항이나 경험 사항이에요. 그랬을 때 이왕이면 실제로 교육 사항 및 경험 사항이기 때문에 직무 경력이 없는 거잖아요. 직무에 있어서의 어떤 지식 능력이라든가 전문성을 어필을 해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이 직무에 필요한 이런 교육 사항들, 그리고 이 한전 KDN이 지금 사업하고 있는 사업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경험 사항들, 실제로 어떤 소속된 공적인 집단인 거죠. 공적인 집단에서 직무 역량을 얻기 위해서 본인이 실제로 했던 경험들, 그건 앞에 거랑 동일하겠죠.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공적인 집단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내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고, 여기서 나의 역할, 역할에 대한 이유,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직무 역량을 얻었는지를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셔야 되는 항목은 이거죠. 한전 KDN 사업 영역. 최근 한전 KDN이 주력하고 있는 혹은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고대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 영역에 대해서 기술을 먼저 해주시고, 여기에 맞춰서 필요한 노력들, 이 사업 영역을 수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노력들, 그런 게 바로 직무 역량인 거죠. 그리고 가치관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한전 KDN이 하고 있는 사업 영역에 필요한 어떤 역량이나 가치관 등을 여러분들이 쌓아올 수 있었던 경험 사항을 앞에 에피소드 구조에 맞춰서 쓰셔주시는 게 1번의 포인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2번. 조직 이해 능력 및 기여도입니다. 조직 이해도. 자, 본인이 생각하는 한전 KDN이라는 조직, 역할과 책임. 이게 아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산업에 대한 어떤 열정, 그리고 도전하는 능력, 그리고 어떤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분들 가치관, 이게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전 KDN 직원이 되었을 때 조직의 가치 창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본인의 경험에 기초하여 기술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일단 나눠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전 KDN이라는 조직의 역할과 책임. 자, 직무에서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연결을 해주셔야 되니까요. 자, 한전 KDN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라던가. 그쵸?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회적인 가치. 이러한 ICT 산업, 이러한 스마트 시티, 그리고 어떤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굉장히 널리 알리고, 그리고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바로 한전 KDN의 역할입니다. 여기에서 한전 KDN은 직원이 되었을 때 조직의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관점으로 가주셔야 되는데요. 사업적인 부분, 자, 문화적인 부분, 이거는 기업 문화죠. 실제로 이 한전 KDN 조직이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펼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조직 내에서의 기업 문화가 굉장히 한몫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의 역할인 거죠. 내가 조직 내에서 가치 창출을 하는 데 있어. 그러니까 내가 조직 내에서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올렸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업에 있어서 이익을 극대화시켰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직의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데 기여를 했다거나 이런 여러분들의 포인트에 맞춰서 쓰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맨 처음은 이걸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기여를 해줄 수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여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내가 기여할 수 있는 포인트, 내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전문성을 줄수 있는지, 새로운 사업을 제시해 줄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문화를 제시를 해줄 수 있는지 먼저 내 포인트에 맞추셔서 제시를 해주시는 거, 그게 첫 번째예요. 한마디로 맨 처음 포인트는 여러분들에 맞추셔야 된다는 거죠. 기업에 먼저 맞추시기 이전에, 그쵸? 조직 이해도니, 그리고 기여도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전 KDN이라는 조직은 이런 조직이고, 거기에 맞춰서 나랑 조금 교집합을 찾고 있는 가치관 하나를 찾으셔서 내가 그 가치를 뭔가 만들기 위해 했던 경험, 그 경험은 어떤 쪽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피소드 그대로 가시는 거죠. 내가 조직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던 경험, 에피소드 정리해 주시고, 그게 바로 한전 KDN이 이러한 가치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요렇게 기준을 두시는 게 바로 이번 항목의 포인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치 창출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이 내가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어떤 영역인지를 먼저 구분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자,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2개 이상의 중요한 가치, 원칙들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 상황이 먼저 제시가 되어야 되겠고요. 위기 상황이죠. 전략적으로 해결한 경험, 본인이 생각하는 전략이 어떤 건지 기술을 해주시고요. 자,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으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피소드 포인트랑 굉장히 정확하게 일치를 하죠. 하지만 여기에서의 기준은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 2개 이상의 중요한 가치나 원칙이 충돌했던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조직 내에서 일어난 일이어야 하겠죠.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조직 내에서 두 가지 이상, 예를 들면 효율성, 하나는 규정. 이게 충돌을 하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 본 거예요. 이랬을 때 나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걸 해결을 했는지, 그럼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두고 해결을 했는지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의 나의 전략이 상대방이 어떤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나는 이두 가지의 가치를 최대한 상충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게 전략일 수도 있는 거겠고요. 다양한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시면 되고, 여기에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리고 이 어려움을 해결을 하실 때내 가치관과 역량 드러나는 거. 결국엔 이거죠. 내 역할에서 역할의 이유. 그리고 행동의 구체성. 이걸 묻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배경 사항.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건이나 배경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요. 여기에서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 두 가지 이상의 중요한 가치의 충돌을 내가 전략적으로 해결했던 경험. 이거로 보시면 됩니다. 이두 가지의 가치는 여러 가지 상황일 수 있어요.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하는 거, 최대한 많이 처리를 하는 두 가지, 혹은 규정을 지키거나 효율성을 지키는 두 가지, 혹은 어떤 사람은 빨리 이익을 창출하는 거,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어떤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 이두 가지의 충돌. 여기에서 내가 어느 쪽에 좀더 우선순위를 두었고, 어떤 전략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방법, 역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3번에서의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자, 4번 전문성입니다. 지원 분야에 관련된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최근의 사례. 최근의 사례는 3년 이내 될수 있겠죠. 보통 5년 이내라고 하는데 3년 이내면 더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주시고요. 계기가 있어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본인이 지원한 분야에 어떤 도움이 될수 있는지 일단 직무 역량,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정리를 해주셔야겠죠.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하는 일에 맞춰서 역량 하나씩, 일, 역량 이렇게 먼저 연결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계기에 대해서는 이 계기는 마찬가지로 위기 상황이라던가 문제 상황이에요. 내가 실제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런 공부를 했었는데 내가 혹은 이 직무 전문성이라는 건 결국에는 소통이다. 예를 들어 소통으로 가볼게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실제로 혼자 기술적인 공부라는 건 괜찮았는데 다 같이 이제 기술적으로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부족한 분야가 있더라. 나는 내가 부족한 분야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나만 잘 몰랐기 때문에 작업이 더뎌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기는 이왕이면 위기 상황이면 좋아요. 여기에서 나는 실제로 이 다른 사람들의 알고 있는 지식을 내가 모른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이었기 때문에 이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다. 그건 구체적으로 가셔야 되겠죠.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이 조직 내에서 내가 좋은 이득을 줄수 있게 되었다. 이 부분은 내가 지원한 분야도 이런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에 맞춰서 내가 이러한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윤리의식입니다. 직장인으로서, 특히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공공의 이익, 공익이죠. 그리고 상생이죠. 윤리의식이 왜 중요한지 본인의 가치를 중심으로 기술을 해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가치죠. 자, 그러면 직장인으로서의 윤리의식 의전에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윤리의식이 먼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본인의 가치관이 제일 많이 드러나는 항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주축을 두셔야 되는 가치관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 하나 있죠. 그게 윤리랑 연결되면 더 좋아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피해를 주지 말자. 그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냐면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윤리의식이랑 연결될 수도 있어요. 왜냐? 공공기관 직원이라면, 직장인이라면 봤을 때 직장인이라면 사실 조직에서의 윤리거든요. 조직 윤리. 공공기관 직원으로서는 사회적 윤리예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윤리를 추구하는 조직에서의 윤리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그리고 가치관이 실제로 조직에서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이거를 어필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겠고요. 결국에는 왜 중요한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가치관을 실현을 함으로써 내가 이 가치관대로 살아감으로써 어떤 이득이 됐는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혹은 이 가치관이 성립이 됐던 배경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규정을 준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옛날에는 규정이 되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조금 좋은 이득, 어떤 효과를 혹은 단기간에 빠른 이익을 보고자 이 규정을 내가 어겼다. 어기면서 내가 이러한 불이익을 받았다. 그때 느낀 건 결국 작은 이익 때문에 큰 걸 규정을 어기는 건 굉장히 나한테 큰 손해구나라는 걸.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규정을 어기지 않는다. 그리고 이건 이게 내 가치관인 거잖아요. 내 가치관이 형성됐던 어떤 계기죠. 이건 결국에는 조직 윤리로서 그리고 특히나 사회적 윤리를 추구하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윤리에 굉장히 중요하다. 연결해 주는 거.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알고 그거에 맞춰서 한정 KDN을 연결해 주시는 게 바로 자소 항목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독성, 논리성, 여러분들 트라이앵글 ABCDE 먼저 채우시고요. 그 ABCDE에 해당하는 어떤 에피소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대로 먼저 3개 정도 작성을 하셔서 항목에 맞추시면 되겠고요. 공과 사 구분해 주셔야겠죠. 공적인 에피소드를 원하는 게 바로 공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캐릭터에는 MSG, 이왕이면 위협 상황이라던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면 훨씬 좋겠고요. 그 다음 차별화는 흔하지 않은 게 좋겠죠.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단점을 드러내시는 것도 괜찮고요.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솔직함을 드러내시는 것도 굉장히 방법입니다. 깨달음은 결국 직무 역량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 조직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 셀링 포인트를 피하라는 거. 이게 바로 자소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